사건 1개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1506년 명정덕 1년 핸무리가 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봉선사의 어용의 태길과 중들을 사냥에 역사시키게 하는 일 등에 대해 전교하다. 봉선사의 어용을 태길하여 이안하라. 중들은 모두 찾아내어 문서를 작성하여 머물러 둘 만한 자는 장가들게 하여 금표 내에 밭을 갈아 먹고 사냥할 때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 나머지는 표 안에 내수사의 종의 집에 붙이게 하라.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주접을 허락한 호수를 중재에 처하고 알면서 고하지 않은 자는 아울러 치죄하라. 외방의 중도 또한 감사 수령에게 명하여 찾아내서 둘 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금표 내의 종의 집에 붙여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리고 정업은 여성도 둘 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와 각처의 여성은 아울러 연방원의 방비로 붙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2월 23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중에 반드시 달리기도 잘하고 빛깔도 좋은 양마가 있을 것이니 사복실을 시켜 모아놓고 고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어을어 밀장을 승정원에 내리고 어제 시를 내리기를 빛은 단사보다 나아 목마른 폐를 적셔주고 맛은 앵두 열매 같아 늙어가는 얼굴을 새롭게 하네. 누가 알았으리 산 중에서 가장 천한 과일이 천근 가지를 지녀 대골까지 받쳐질 줄을 하고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다섯 번째 기사 장령 김지가 아뢰기를 신이 필율 소리와 웃고 찌그리고 춤추고 뛰는 소리가 이웃집에서 남을 듣고서 곧 사람을 보내서 보게 하였더니 이름을 박예손이라는 자가 계준패를 차고서 남녀 7인이 자리에 같이 앉아 안주와 반찬을 버려놓고 먹었다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여럿이 모여 논이며 풍악을 베풀고 모여서 마시는 것은 나라에 엄중한 법이 있는데 직분이 대관에 참여하여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니다 하니 명하여 곧 밀위청에 잡아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왕은 지가 와서 아뢰는 것을 기뻐하여 크게 포장하고 전교하기를 지의 성명을 장부에 적어두라 하고 또 사헌부에 명하기를 앞으로 잡아 고하기를 지와 같이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지는 더욱 교만하고 횡포해졌으며 사림들은 겼는지라고 더불어 말하지 못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뇌 영혼의 가흥청 맥상춘이 밖에 나가 있으니 그 대신 집 진향원의 가흥청을 올려 그 자리를 메우고 진향원은 대신 한방원의 개평악으로 메우고 그 대신은 은평악을 차차 올려서 메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 맥상춘같이 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록 이런 병이 없더라도 얼굴빛이 너무 검은 자는 뽑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황량은 태 20을, 성수동은 태 40을 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개미호 아홉 번째 기사 전각이를 배 10척을 즉각 경해로 끌어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백꽃 한 가지를 승정원에 내리고 어제 시를 내리기를 조정도 편하고 변방도 안정된 것은 풍속이 순수했으이니 낮이 긴 승정원에는 한가로운 꿈을 자주 꾸더라. 아직 가장 애석한 것은 꽃다운 화초가 남은 날이 적음이기에 배꽃을 손으로 꺾어 영화를 새롭게 베푸노라 하고 명하여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왕이 미행으로 경복궁에 이르러 종친들이 경회로 아래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연산군들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운수군은 효성스럽고 벼슬을 치는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도 차오가 없으니 일품으로 올리라 하였다. 연산군들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어제시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화류가 고음을 다투어 풍치가 새로운데 옹상루 아래에 종친 잔치 벌렸네. 균천악을 아래는 속에 다투어 더 예쁘려 하니 화기가 왕성하여 윤기를 펴기에 알맞구려 하고 명하에 차운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릉의 금한 밖에 일백보까지 있는 전답은 아울러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 선양할 때 사관은 헌납 이 원을 장령이 하는 예에 의하여 함께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민은 태 40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시중에서 나쁜 쌀을 항상 파는 사람은 을의 장 100으로 결제하고 전가 사변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위의 친족은 다른 예에를 상고하여 잡아다가 결제한 후에 배수로 되돌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4일 갑진 열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박서 설충은 양자까지 아울러 극변의 잔업으로 이배하고 최침은 극역으로 이배하고 박인손은 제주로 이배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갑 을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친부 의빈부 등의 서리 각 우인을 골문 밖에 있게 하되 한 사람은 차비문 내에 나아가 있어 언제나 소명이 있을 때는 곧 명을 듣고 차례차례 말을 전하여 지연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사알은 서리의 이름을 적어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친부 의빈부 등의 의빈부 등의 서리 각 오인을 골문 밖에 있게 하되 한 사람은 차비문에 나가 있어 언제나 소명이 있을 때는 곧 명을 듣고 차례차례 말을 전하여 지연이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사알은 서리의 이름을 적어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어제시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화류의 꽃다움이 한창 무르익으니 노랑나비 흰나비도 드물게 오네 동군이여 원하니 권하를 돌리지 마오. 다시 봄 화기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오. 하고 명하에 차원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은 비록 비가 오더라도 좌우의 상군과 구군은 움직이지 말고 둘러서 있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예고한 채홍, 소콩, 온평악의 소장이 매우 들어오니 제조와 해관을 국문하라 하였다. 소장은 머리에 장식을 말한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방원 개평악은 그 족친과 주인을 시켜 의복을 빨게 하고 그 보가물은 전비가 수납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온평악이 입은 아상복은 각자 준비하게 하고 항상 정향을 피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보건대 운평 중에 얼굴이 평평한 자가 있으니 나이 40 이하도 아울러 고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돈의 집에 들어있는 채홍, 소콩 등은 부화악이라고 부르라 하였다.
환상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5일 을사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처의 흥청, 개평, 악 등에 부스럼이 생긴 자가 있으니 속히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6일 병호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성과 공격은 속에 있고 예문은 밖에 있다. 조상의 연회를 갚는다 하는 것은 정성에 있는 것이되 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의왕후는 성종 초년을 당하여 조정을 임시로 섭정하였으나 제왕과 비교하면 또한 간격이 있음에도 문서중과 종묘에 모셔서 길이 제사를 흠양하고 존숨을 다하여 다시 더할 수 없게 되겠느냐. 이제부터는 굽기를 행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취홍원의 흥청 악인 완화아는 액취가 있으니 내려서 운평에 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이계복을 북경에 보내어 사언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 이습독관 배세윤을 장수 찰방으로 차임하라 하였다. 세윤은 나인의 족친이기 때문이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김제는 어전 지책에서 기침을 하였으니 매우 완만하다.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총대에서 못을 파는 군인을 시켜서 두 강의 배를 못으로 끌어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온평악을 선입한 곳은 최하각이라고 부르고 최홍 속홍을 선입한 곳은 취춘원이라고 부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북평관을 옮길 집을 찾아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7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청악 1만 명을 지공할 잔물과 그릇들을 미리 마련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일과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최홍악, 온평악, 속홍악 등이 머리 빗고 분바르고 의복 입는 것이 모두 정결하지 못한데에도 검찰하지 않았으니 연방원 제조와 관원을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7일 정미 9번째 기사 안주 선의사 정광세가 와서 복명하였다. 광세는 일찍이 계승부유수로 있을 때큰 장사치들이 뇌물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우신 첫 번째 기사 왕이 미양으로 경복궁에 이르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우신 두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기민은 장 30을 치고 나머지 장 70도 도 3년을 속바치게 하고 황량은 태 20으로 결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왕의 거동을 범한 내관 임문환과 길을 인도하던 사람은 사제로 논하여 가두고 양부 염중소는 그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아울러 가두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청악 보인 이계중에게 기인과 결체의 역을 감해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온평악 녹양추는 본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승희는 이미 그종 산종을 최수근의 어미에게 주었는데 산종이 어그러진 짓을 함으로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자 산종은 도둑이라고 사칭하여 부유고을에 고하였는데 현감 나집이 분간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으니 잡아다가 공문하라 하였다.
양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문치는 장 50도 1년에 결제하고 김민의 태 30, 최세 황량은 태 20, 노입의 태 10은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8일 무신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취춘원 부화악 21명에게 방종과 일체 지공 잔물은 연방원의 예의에 따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봄이 다 하였으니 정원은 한강에 나가 놀라 하고 주악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어제 시를 내리기를 봄이 애틋하여 푸른 강에서 놀기를 허하노니 술잔 속에서 많은 시름 잊으리라 취하여 생각을 들으니 돌아갈 듯이 느슨하이 다시 화류가 어여뻐서 오래 머물고 싶네 하고 명하여 차원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어서 망원정에 가서 놀았다. 그리고 용구 내승 조계영 최회도 참석하였고 판서 김감도 선운을 가지고 또한 참석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두 번째 기사 가성지 신복순을 사비문으로 명소하여 어제시를 내리기를 특히 어질고 뛰어난 이를 뽑아 서호로 보냈듯이 참으로 충성한 자 구함이지 속이는 자 구함이 아니다. 바람은 아지랑이 빛을 끌어 푸른 물결을 더하고 경치는 화창한 빛으로 옮겨져 맛좋은 술병 띄웠네. 길을 막아 있는 화류는 아름다움을 다투고 정자에 가득한 여인은 날씬하기를 겨루 누나. 뉘 알이 넓은 은혜와 정성으로 내린 술이 취중에도 나라 보존에 더 힘쓰란 것인 줄 하고 전교하기라. 이 시를 평론하고 해석하여 아래라 하였다. 복순이 아래기를 신은 출신이 문음인 가 관계로 시문의 난해한 것은 알지 못하옵니다 하니 사관을 명하여 망원정으로 가지고 가서 잔치에 모인 재신들에게 보이고 이어서 차원하여 바치게 하였다. 문음은 조상의 공으로 벼슬을 하는 것이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호초 다섯 석을 드렸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연방원에서 쓸 악기를 만드는 동안에는 부원을 시켜 민간에서 찾아다가 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청악 등의 시골 남편에게서 징수한 면포는 취옹원, 내이용원, 수양우, 수향원 등의 나인으로 비난한 자에게 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3월 29일 기요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새로 골라 따로 둔 운병을 흠리어 악으로 칭호하여 강위나 무릇 거둥할 때 따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 1기 61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삼공 육경은 일량 홍화하여 나라와 효적을 가지 않은 신하들이니 아울러 긴가미 지은 글 안에 이름을 써 넣으라. 태평관에 국을 설치하고 금등의 유일을 모방하여 옥에 그 글을 새기되 정성은 감령하고 가래청 제조는 감독하여 만든 다음 회관이 예고라에 받들어 올려 실록각에 간직하고 영원토록 후세에 전해가며 보여주도록 하라. 옛날에 주공이 무왕 편찮았을 때를 당하여 자기가 대신 죽기를 청하여 썼는데 그 뒤에 터무니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가 금등의 글을 여러 번 뒤에야 주공의 충성을 알았으니 만일 후세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역시 이때 여러 간행동을 제거하여 세상을 태평하게 한 것은 실로 군신 상하가 성의를 보이고 마음을 합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 관용을 제거하였다는 뜻을 긴감을 시켜 죄인들의 성명과 죄목을 전부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도록 하고 겸하여 내관 아무 등은 은혜가 지중한데도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울러 배웠다는 뜻을 기록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죽은 개평악의 부인은 강창보다 조금 감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에반체기사 전교하기를 정원이 민은의 집을 사는 모양이니 시가를 알아보고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9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수경의 종이 대내로 들어온 진주 대중소 2299개의 값을 전례대로 지급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선정한 가흥천 개평학 동생들은 등은 칭호를 달리하여 항상 연방원에 근무하게 하여 풍악을 하사할 때 사용하라 하였다. 연방원은 장악원의 부신이다. 연산군 1962권 연산 12년 4월 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황청악, 가흥청악, 개평악, 채옹 홍인, 속, 홍악, 흠려악, 운평악 등으로 화장하지 않는 자는 죄주되 남쪽 사람은 북쪽, 북쪽 사람은 남쪽으로 분배하고 그 부모도 모두 죄주라 하였다. 연산군 1261년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황량 노군을 태 50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삼계부정 이정성과 금장아를 정진의 일에 관련한 까닭으로 승지 권균 윤순이 함께 감독하여 날마다 형신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권좌우의 집을 시가를 알아보아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험리어악에게 방비 및 공기를 가 흥청악의 예대로 하였으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최홍인 험리어악 등은 속홍악의 예에 따라 그의 지인이나 본가에는 자백을 면제해주고 또 봉족으로 또 주어 봉족 부족을 보충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손명상 구연동은 결체역을 감해주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2일 시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최친 박인손을 관찰사가 장 80에 처하여 아주 변방으로 입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6일 선릉에 참배한 뒤에 사냥을 하겠노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능에 참배할 때에 옥색 단령을 그만두고 흑색 단령을 사용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풍류란 사예를 씻어 사벽한 마음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없어서는 안 된다. 선릉에서 사냥할 때는 앞뒤에서 광희 악을 연주하되 각기 악기를 가지고 반반으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가 기다리게 하고 그 나머지는 거둥을 따라 연주하게 하며 운평악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아상복을 입혀 환궁할 때강 위에서 주악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수가가 헌수할 때 면포정포 각한 100필씩을 주었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연방원에 전비를 새로 설치하고 채아직을 마련해서 제급하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준방에 대졸 400명을 더두되 월봉을 주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기민에게 태 40을 때렸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이 선릉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왕이 도착할 때 좁은 길로 가다가 능시를 지나서는 장막으로 달려들므로 앞에서 호위하던 군사들도 미처 시위하지 못하여 용기, 의장, 기물 등이 밭도랑 사이에 쓰러졌고 어마승도 수렁에 빠져 겨우 추락을 모면하였다. 돌아올 때 한강에 도착하였으나 배를 타고 음악을 연주하며 영의정 이하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연산군 1262권 연산 12년 4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밀비청에 전교하기를
주서 성운이 부화를 잘 단속하지 못하여 종이 어제를 엿보게 했고 불러 국문할 때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쳐다보느라 지체했으며 전번에 갱진한 시에는 꾀꼬리도 임금의 은혜 깊은 줄 아는지 궁궐 향해 울며 사람을 기쁘게 하느나 하였으니 아울러 그 이후를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조판서 김소동이 모친의 상을 당했으니 병조판서 임사홍으로 대신하고 병조판서 이손은 임사홍을 대신하며 신수영으로 이손을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유생들의 전시에 대궐에서 전시를 대궐에서 치르지 말고 전례대로 태평관에서 치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뇌 영원 회사각 한방원에 전비 24명을 더 두고 체아직을 마련해서 제거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 주소 높고 관에 연수한 무리를 차정하지 말고 부중하고 경력이 있어 일은 잘 아는 사람을 가리어 차정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앞으로 거둥할 때 도승에 남는 백관들이 송영할 때 국궁하지 말고 모두 무릎을 꿇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6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김윤서 장석조는 장 일백에 처하여 고신을 빼앗고 전헌은 장 40, 조조는 태 40에 처하여 모두 조전한 역에 정략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당악을 교훈받은 논평을 취홍원으로 뽑아들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는 8일에 정원이 경복궁에 나아가 만세산을 보고 시를 지어 올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진향원에 전비를 더 두고 8명의 체아직을 마련해서 제거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족친이 이주는 결체역을 감해주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도에서 일체 무역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유하였으나 최수건의 종 시라손이 무역한 종이는 특별히 다 거두어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선전관에게 명하여 타위대장 박원종에게 어서를 싸 보냈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각도에서 일체 무역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유하였으나 최수군의 종 시라손이 무역한 종이나 특별히 다 거두어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주서 안지성에게 선원 50병을 쌓아 보내어 장사들을 먹이고 진주 300병으론 사냥하는 군졸들을 먹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사시의 정원이 경복궁에 나아가니 선언을 하사하고 이어 어제시 절구를 내리며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만세산에 미처 집을 짓지 못하였으니 그 동력관을 궁문하여 사시 전에 역사를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민에게 장 30을 치고 나머지 장 50은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8일 장사 여섯 번째 기사 왕이 명하여 경해루 못 서쪽에 만세산을 세우고 산 위에 봉래궁, 일궁, 월궁, 예주궁, 벽운궁을 만들어 검은 채당 금각으로 꾸미니 찬란한 금빛이 햇빛에 빛나는데 흥청으로 하여금 그 안에 서막을 연주하게 하고 또 수백 명이 탈수 있는 황룡주를 만들고 채단으로 꾸며 상이 그 용주를 타고 만세산을 왔다 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61권 연산 12년 4월 9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성현령 이장길에게 군자간 부정을 세수하라였다. 장길은 간사하고 아첨하였는데 창녕대군이 정미수의 집에 부처 있으므로 그 집 문에 드나들기를 종처럼 하면서 그 집 종 석계 손과 형제를 맺어 술도 같이 나누며 때로는 서로 뺨을 부벼대기까지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뜻이 빛이 없었다. 그 뒤에 전비가 세력이 중해지다 따라부터 금과 비단 토지와 종을 많이 내물러주고 앞질러 부정에 뛰어오른 것이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9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미의 집을 시가를 알아보고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9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최감동의 진주값으로 면포 1만 609피를 제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9일 무어 네 번째 기사 면포 1,000필과 정포 150필을 들여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9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희는 장 30, 박유는 태 50에 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흥 부부인 신씨의 묘 앞 묵밭 네 개를 42부의 세를 받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상을 해외 먼 곳으로 입회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김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간 이우와 밀위청 낭청을 보내어 동네 현령 유과정과 군관 김용을 잡아오고 또 유과정 및 김용의 부모 형제로 서울에 있는 자를 아울러 가두라 하였다. 동네에 있는 흥청의 친속들이 민가의 재물을 약탈하기 때문에 과정이 율대로 다스린 것인데 왕이 흥청의 모소를 듣고 이런 전교를 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중으로 다시 만세산을 만들라. 이때 이미 철거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승지 한순으로 하여금 군인 수천 명을 거느리고 독촉하여 만들게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때아닌 눈이 온 것에 대간을 국문하게 하다. 관상감이 아래기를 지난밤에 눈이 왔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못기를 대안이 눈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런 일을 대관이 또한 말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관상감 관원은 불러 밤에 눈이 온 이유를 물어보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래기를 천인의 사이에는 아득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 아닌 눈이 오면 전에는 대관이 와서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가지 않아 또한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있었으니 상상의 분포가 지당하십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요즘 일기가 점점 따뜻하여 초목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므로 응당 눈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허망하고 요상한 말로 임금을 속이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곧 밀위청에 내려 공문하되 만일 자복하지 않으면 형신하라였다. 왕이 풍류와 여색에 빠져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늘 태평한 세상이라고 스스로 가장해 왔기 때문에 천재와 시변을 듣기 싫어하기를 이같이 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로 내관 김세에게는 장 40을 치고 나머지 40은 속받치게 하며 황량은 태 40을 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로 박유는 장 60, 노구는 태 50, 황량은 태 40, 김희는 태 30에 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본궁하고 나라를 속이지 않는 문신 20명을 선택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신녀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즘 지기가 온화해 땅 눈이 응당 내리지 않으리니 만일 높은 지대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지에서 밤에 눈을 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필시 아침에 눈에 산에 있는 눈을 보고 아랜 것이리니 그 관상관 관원에게 물어보되 바른대로 과하지 않으면 형신하여 실정을 알아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녀 세 번째 기사 성운의 공사를 내리며 그 끝에 어서 하기를 장 50을 치고 나머지는 속받치게 하라였다. 이어 전가하기를 본향에서 아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녀 네 번째 기사 전가하기를 금표 안을 함부로 들어간 사람을 다 죄주기로 하면 너무 번다하고 그냥 버려둘 수도 없으니 원래부터 금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색사로 팔뚝에 묶고 관리가 서명하거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상고하면 어떨까 하니 승경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 미복으로 자명하여 경혜로에 올라가 만세산에 관등을 베스라고 잔치를 끝낸 다음 승정원으로 하여금 들어와 보게 하인데 밤 이경이었다. 왕이 사약 황소룩 공효련에게 명하여 청란 자봉 연화 모란 고소대 복례산 금오 옥토 은즉 황룡 등의 등을 좌우부로 나누어 다니 천태만상으로 기교를 다하여 금은 주취로 꾸몄으며 비용이 1만 냥이라 들었는데 만세산 밑에 달고 왕이 황룡주에 올라 구경하였다. 부용향 수백 다발을 태우고 납그 일천자루를 늘어 세워 밤이 나처럼 밝은데 흥청 수백 명이 늘어앉아 풍악을 연주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전등 신화를 내리며 이르기를 서문에 정대하지 못한 임금은 오직 성색이나 가무만 좋아하여 위아래가 서로 속임으로 정사가 해이해지고 국세가 떨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어찌 성색이나 가무로 인하여 나라가 꼭 망하겠는가? 위아래가 서로 속임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전조의 임금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어찌 성색 때문만이겠습니까? 역시 위아래가 서로 속여 정사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조의 이런 신등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신녀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선택한 문신들을 각도에 보내어 범죄를 적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수경의 집의 일체 무역하는 일은 모두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신유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만세산에 결제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궐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뒤에 사용하도록 하고 값은 그 주인에게 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열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박정희 집을 시가로 알아보아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11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계창에게는 결세 기인의 역사를 면제해 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박유 노군 김인에게 각각 태 4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2일 신유 13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은 습진을 경지하고 선릉산에서 사냥을 하고자 하니 능에 참배할 때 아흔과 종헌을 별도로 찬양하지 말고 제단을 연달아 올리도록 하라. 또 거둥할 때엔 백관들이 행차를 따르고 앞뒤에서 북치고 피리 불며 한강머리에서는 운평이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래에는 사냥할 때 앞뒤에서 북치고 피리 불며 백관들이 행차를 따르는 일이 없었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청 악들의 모든 일을 하문할 때그 지압의 일일지라도 이당 실지되도록 대답해야 할 것이요. 바른대로 구하지 않았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까지 증언제로 논할 터이니 이 뜻을 하유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음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승정원으로 하여금 관등하게 하였는데 그것으로 시를 쓰여 올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음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밀위청 낭청은 마음씨 순직한 나장 10명과 내수사의 별사와 서재 각한 명씩을 가려서 데리고 함께 용구 아래 옛 군영에서
낮에는 사물을 보고 밤에는 숙직하다가 거둥할 땐 행차를 따르도록 하라. 금표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잡는 대로 결박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되 사노는 그 주인을 양인이면 가장을 모두 처벌하라. 실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놓아주는 자는 중한 죄를 줄이라. 나장의 옷 색깔은 반팔에 검은색 천리걸 붙여 입히고 뇌리라고 부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임술 네번째기사 전각일의 전등신화 전등여화 효빈집 교홍기 서상기 등을 사은사로 하여금 사오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0일 임술 다섯번째기사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에게 쌀 50석을 하사하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이 그릇 곁에 쥐가 있는 것을 보고도 때리지 못하는 것은 쥐를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질까 염려한 것이요.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히 홀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경함이 아니라 왕을 공경함이니 만약 그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곧 왕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찌 신하의 도리에 합당하겠는가? 나인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 없거니와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래 사람이 도리로서 절대로 경홀이해서는 안될 일이니 이런 뜻으로 중예에 효유하되 궁촌 벽항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위를 공경하는 뜻이 두텁게 하여 능멸하고 경홀이하는 풍습이 고쳐지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3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등신화 전등여화 등을 인출하여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남면은 임금이 정사를 듣는 자리여서 신하로서는 감히 남면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부터 중요히 공회에서 남면으로 앉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묻기를 문과 무과의 전시를 같은 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무과 초시에 합격하고서 복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전시에 아울러 응시하도록 했으나 미처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아직 무과 전시를 중지하고 다 오기를 기다려 시험 보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정원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조화나 조참은 정승이 불가불 빠질 수 없다. 지금 유수는 문과의 시관이면 이므로 시험장에 있지만 조화의 반열에 들어왔다가 시험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길이 항관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민순년에 대한 조유를 내리며 전교하기를 우혹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 장구십에 도 2년반을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표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명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관심 례에 의하여 길을 나누어 아문을 설치하고 당상 낭청 각한 사람씩을 두되 소송 이외에 역마를 함부로 타는 것, 자빈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 과실나무나 장목을 작벌하는 것등 일체 모든 일을 다 단속하게끔 아전 졸도들을 마련하여 자정해지고 모두 공사를 직접 서로 통하여 거둥할 때면 길 옆에 엎드려 기다리게 하라. 단속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처결하여 파면하고 임무를 잘 보면 자급으로 상 주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4일 개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헌릉산, 청계산, 양재역의 지역들을 모두 검표 안으로 들이되 현재 살고 있는 273호 내에 양인 공사천을 막론하고 살림만한 사람은 가려 그대로 살게 하여 모두 내 수사에 붙이고 나머지는 뽑아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문과 전시를 태평관에서 치렀다. 이때 내정에 거둥이 잦은 때문이었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날 거동할 때 유생 민순년이 머리를 들고 쳐다본 것은 장리가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국문하도록 하라. 수녀는 학궁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혼자서 글을 읽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청로대 나장 등은 집장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거동을 수행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마음씨 순직한 사람을 가리어 용구에 대령하였다가 거동을 다르게 하라. 또 나장 30명을 교대로 번세워 피로하지 않도록 하되 노일의 정도를 분간하여 봉급을 쓰고 청로대 대졸 등이 그 소임에 오래 있어 집장을 잘하면 옮겨 충당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는 벌을 논하라. 만일 금표 안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을 실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놓아준 자는 역시 중벌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최건우에게 장 40, 황량 박유에게 각각 대 30을 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성지 공균 윤순 내관 김세 장자의를 태평관에 가서 책인 유생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5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성 김세걸에게 사복시 주부를 겸임하게 하고 전역성 임세영에게 연원도 찰방을 임명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관 이유가 와서 복명하였다. 지난번에 동래 현령 유과정 근관 김용이 흥청의 부모를 역사시킨 것 때문에 이유와 의금부 낭청을 보내어 잡아온 것이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천점에서 사냥할 때각 분관의 종인들로 태만하여 뒤로 처지는 자를 검부해서 군법에 의하여 단속하되 그의 주인은 장 80에 처하여 파출하고 검부 낭청으로 사정에 따라 고하지 않은 자도 죄를 같이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예로부터 지혜 왕들이 사시로 사냥한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다. 근래의 백성들을 위해 농사철에는 거행하지 않았으나 요즘엔 금표 안의 전답을 해칠 우려가 없고 또한 외방 군사도 징발하지 않는데 비록 기성을 창량하고 상전께 효성 바치는 일을 거행하고자 하여도 또한 옳지 못한가. 또 무리꾼들이 가기를 싫어하여 걱정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또 으스를 내리기를 신하로서 언총만 믿고 내가 조그만 잘못이 있다 한들 어찌하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동서반 백관들에게 전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임사옹에서 복명하고 이어 본직을 사퇴하니 전교하기를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알기로는 아버지나 임금만한 자가 없는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홍이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 중국 사신을 반송할 때 천사가 항시 낮은 예로 우리나라를 대접하기에 신의 의사를 대략 써서 알렸더니 상사가 극히 칭찬했습니다 하고 아울러 그 글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신뢰는 책갈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승지 권균 윤순에게 명하여 밀리청에 가서 유과정을 형신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김용은 중도에서 병사했지만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문과의 김안로 등 17명을 뽑았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6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권례에서 쓸 기명을 옛 고양산에서 구워 만드는 장인 60명을 공개하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황량에게 태 5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 1965년 연산 12년 4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사옹이 중국 사신에게 주었던 글을 내리며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곧 황제의 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사옹이 중국 사신에게 예를 체카했으니 만약 삼국에서
와그 까닭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홍이 개품하지 않고 임의로 하였으니 더욱 그러다. 공문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장성들이 아뢰기를 상상의 학요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사홍은 사람됨이 본래 흉악하고 사나우며 탐심 많고 비루하였다. 성종 때에 도승지로 있으면서 사간 박효원, 지평, 김은신 등의 무리와 당으로 결탁하여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였다. 승종이 그 간사함을 알고 폐고하여 쓰지 않은 지 수십 년이었는데 그의 아들 임광재, 임승재가 다 공주에게 장가들여 왕실과 인척을 맺고 임금이 좋아하는 바를 엿보아 은총을 사려고 한지 오래였는데 상이 즉위하여 성색과 사냥을 즐기자 승재가 좌석에 있는 남의 처첩을 빼앗아 바치고 이로써 총애를 얻어 상의 침소를 드나들었다. 어느 날 상이 미복으로 그의 집에 가서 사홍을 불러 술잔을 올리게 하는데 사홍은 임금을 뵙자 절하며 울기를 목이 메이도록 하였다. 임금이 깜짝 놀라 물으니 사홍은 말하기를 대궐문이 격거협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뢰 수 없었는데 오늘 저희 집에서 성주를 뵐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하고 이어 엄숙이와 정소용이 모우를 참수하여 패배하였다고 무수하니 임금이 또한 울었다. 밤이 되러 황궁하자 곧 엄정 두 원을 불러 손수 죽였다. 얼마 되지 않아 사홍에게 공조 참판을 제수하였다. 이족 병주 판서를 역임하면서 받은 뇌물이 만에 이르렀다. 충원부 도사 남걸, 의금부 도사 이사오, 병조 정랑 윤귀수가 그를 아비처럼 섬겼는데 사홍은 또한 예우를 하지 않고 종처럼 대하였다. 사홍이 주계군 심원, 광양군 이세자와 텀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참사하여 죽이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흘겨보았다. 갑자년 이후에 옛 제도를 변경하고 대신을 살육하여 여러 차례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다 사홍이 인도한 것이다. 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8일 정미호 첫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성전책 김세의 주요는 장 100도 3년인데 장 60을 치고 나머지 장과 도는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박윤은 장 20을 치고 최근은 장 30을 윤정은 가볍지 않게 태를 때리라 하였는데 정교의 강답이 이로부터 왔다 하였다. 강답은 억지 대답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천의 족친 봉족을 연방원은 예조와 함께 입안하되 직한가 이름을 쓰고 말미에서 하기를 공경이 전제를 받들라 하고 본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또한 서명하게 하여 기인에게 급부토록 하며 법을 받들지 않은 수령은 스스로 고발하도록 하여 기회 제스유를 논하며 기인이 수령을 덮어쓰고 고발하지 않는 자는 세 결인을 아울러 죄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생 김철수를 초자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철수는 내거둥 때에 말을 몰다가 말이 놀라 달아난 것을 힘을 다하여 끌어당겼으니 그 마음이 아름답다 하였다. 철수는 일찍이 국내에서 시사하였는데 질교 노름을 하였는데 모두 왕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총애가 이와 같았다. 언젠가 왕이 선전간 이종래, 임욱, 김우맹에게를 데리고 사적을 하면서 간혹 질겨놀이를 하였는데 왕이 활을 당기며 임욱의 엄지손가락을 활고자의 활줄 맨 곳에 넣게 한뒤 활줄을 놓아 압축되게 하였으나 임욱은 왕의 위엄이 두려워 감히 아프다는 말을 못하였다. 또 역사들을 시켜 임욱을 억누르게 하고는 선수 주먹으로 쳐 그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며 또 내관 최공의 상하관자를 빼앗아 임종래의 머리에 꽂고는 곧 품궤를 울리도록 명하였었다. 이튿날 임욱 등에게 비밀히 전교하기를 만약 어제 일을 누스란다면 마땅히 극형에 처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정부 6조 당상들을 불러 사관들과로 하여금 잡사만 쓰고 서서는 안될 일은 쓰지 말도록 할 것을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 못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혹 사관이 휘하지 않고 그대로 쓰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 전규를 내린 것이다. 연산군들기 62권 연산 12년 4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김세에 관한 전교는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 전혀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 까닭이니 공추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상군 이호의 집과 이호장의 집값을 시가에 의하여 주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회사 가게 새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의료를 주라 하였다. 옷값이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사관은 집에 갈무리할 사초를 만들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어제시 이수를 승정원에 내렸는데 심중의 오만함을 힘써 물리치고 총대가 컴을 깊이 생각하라. 만약 모든 명운을 어긴다면 우리 같은 노염을 피하기 어려우리 하고 또 이르기를 발그슬에 고운 살결 윤기가 매끈매끈 향을 아끼는 아리따운 잣대 풍륭을 뇌살하네. 말없이 요대위에 홀레게 되어 어지러이 날다 꽃에 잠든 나비 남몰래 보호하네 하였는데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안침을 평안도 관찰사 홍숙을 내수사 부우제지요 윤효정을 지의금부사 안당 신자관을 의금부 참리관으로 임명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거물 중을 결체역을 감해주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관의 기사를 용인하고 치민하는 청사 등 이외의 것을 쓰지 말게 하라. 또 김일손으로 경계를 삼아 글을 지어 깨우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박유를 태 50을 때리라. 장 50, 도 3년은 속보치게 하라. 또태 2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내관 김인을 태 20을 때리고 장 80을 치고 또장 80을 속보치고 태 20을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강훈에게 응제시를 내리며 그 끝에 어서 하기를 고류 두 글자는 깊이 회포를 활짝 편 감이 있다. 비록 예시에 짐짓시켜 더디게 한다는 말인들 어찌 이보다 더 하랴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강원에게 어제시를 내리기를 중국조선의 제주 조야가 알지만 연주시의 호방한 운 당시의 으뜸일세 문사의 기운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응당 군사가 되어 보사를 지으리 하고 또그 끝에 어서 하기를 소회를 즉시 대답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자와 차례로 차은하에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고 아울러 어서한 운의 뜻을 답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민은 고신 3등을 빼앗으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면대에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 뒷말하는 것은 대성인 순임금이 미워하던 바다. 면대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요 물러가서 뒷말하는 것은 그 말의 반복이 많은 것이니 이는 소인 중에도 더욱 심한 자다. 지금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이를 아릴 때면 승순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여 앞서 말한 것을 배반하기도 하니 이는 곧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지 않고 반복하여 믿기 어려운 자이니 신하로서 죄가 이보다 더큰 것이 없다. 전에 이미 법을 세워 경계할 줄을 알도록 하였거니와 다시 깨우쳐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1권 연산 12년 4월 20일의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내관 서경생은 군을 봉하고 녹을 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1권 연산 12년 4월 20일의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승의부의 최수광을 한승부 가랑 방한량은 청암도 찰왕으로 차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각 도의 관찰사 및 절도사에게 하사하기를 공공하지 않는 수령들을 초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4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종에게 하사하기를 내관 서오는 장 80을 속바치고 고신 3등을 빼앗으니 속히 도로 놓아주라 하였다.